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 프로 이제 20년 정도 하고 프로 25년 차인 프로 골퍼 배경은입니다. 일단 골프 쪽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계속 골프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최고의 가정 강사도 하고 있고 개인 레슨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 행사나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어 선수 때는 스윙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못해요. 당장 다음 주 시합이고 내일 시합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게 민감하게 감각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레슨 같은 거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과감하게 실험 못 해본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은퇴 후에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의 이론 정립도 필요하고 골프 애나토미나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또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티칭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과감하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기량은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레슨 이제 정말 불특정 다수의 정말 레인지가 넓은 핸디 이제 골퍼분들이 오시는데 처음 머리 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골프를 잡으시는 분들도 이제 가르치긴 하는데 그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제가 일찍 오시라고 해서 골프의 기원, 그리고 역사, 뭐 배경,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의 골프 매너, 뭐 그 외에 점수 산정 방법,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이제 먼저 좀 강의를 해드려요. 공만 맞추고 스코어만 세는 게 골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너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골프 이제 뭐 터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치는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잘 알려드리는 편이고 사실은 아무래도 좀 중상급자 골퍼분들이 레슨을 하긴 더 편하죠. 이제 바로 이해를 해주시거나 바로 이제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립이 뭐예요? 혹은 그러면 뭐 이렇게 풀이 뭐예요? 뭐 슬라이스가 뭐예요? 이런 이제 상태에서 하시니까 다양한 이제 단어에 대한 뜻의 부가 설명을 하다 보니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많은 정보를 또 바로 습득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드리지만 차츰차츰 계속 저랑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예전에 초보 때 그랬지만 같은 동반자들은 제가 초보라고 했을 때 제가 120개 치는 125개 치는지 그거를 이제 이슈 두지 않아요. 내가 그날 어떤 태도로 이제 경기 이제 필드에서 임했는가 그리고 뭐 미스 나올 때 어떤 리액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기억에 남거든요. 혹은 못 치지만 즐거운 사람이야. 혹은 타수는 많이 치지만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뭔가 막 스코어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상대방의 플레이를 조용히 지켜볼 줄 알거나 그 플레이라는 직후방 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만 있어도 사실은 충분히 좋은 평가 받으시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해요. 이 골프 공이 너무 작다 보니까 다양한 감각과 다양한 미스들이 존재하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제 골프 레슨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조심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내 케이스에 적합한가. 감기 환자한테 감기약 줘야 되고 알러지 환자한테 알러지약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맞아 보이고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재 나의 문제와 정확한 판단 후에 거기에 맞는 레슨을 좀 골라서 좀 습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런 위주로 갖고 계신 이런 이제 문제나 이런 상태를 기점으로 제가 정확하게 맞춤해 드릴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동작을 실전에 접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한데요. 그 처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처음을 용기 있게 하시기를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천천히 실험하시면서 느끼시면서 하다 보면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본인의 골프 팁이 골프 스킬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끝까지 화이팅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